그 실체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짜오사는 그 짱다청이 신신당부를 한참 동안 듣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마판 안으로 들어가보자. 네, 내가 바로 하지대니 왕룡장이다. 내가 그 짱다청이 절대로 신기를 건드리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어르신이다 라고 요 이마에 써있는 듯한 놈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놈은 키가 150이나 될지 말지 짤막한 키였었는데 요 얼굴 새김새가 그렇게도 헐치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 딱 봐도 이 시대에 제일 비싼 옷을 걸쳐 입었지만 요 짤막하고 동글동글한 왕룡장이 몸에 입혀놓으니 너무나도 볼품없었다고 하는데 왕룡장은 요 볼록한 배바지를 입고는 그 들어오는 쪼산을 쬐쓰하게 흘겨보는데 이어서 그렇게도 기다리던 게임이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네? 이놈들이 하는 건 이 카지노에서 하는 블랙잭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어로는 RCE댄이라고 이는 앞에서 이 패를 나눠주는 사람이 전문 있거든요. 만약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짜징화나 뭐 마작이나 파이주임에 기술을 부리기 쉽겠는데 이는 다른데 그 앞에서 패를 나눠주고 이 걷어주는 전문 딜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치기를 한답니까? 그러면 이는 아예 가망이 없을까요? 네, 가망이 없는 거는 요 보통 해내기들이겠죠. 짜오산 같은 노련한 타짜 앞에서 안 되는 도마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3일 동안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이 친해졌었고 그 네 번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짜오산은 하루 만에 무려 400만 위인을 땄다고 합니다. 그 97년도에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이어 그날 밤 중매인은 짜오산한테 다가와서 헤헤 거리는데 형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대체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갑자기 블랙잭으로 바뀌니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형님. 대체 이거 어떻게 기술을 쓴 겁니까? 그러자 짜오산은 이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해주는데 초보들은 주로 손으로 기술을 쓰지만 이 나 같은 단계의 타짜는 말이다. 머리로 한다 라고 말입니다. 네, 짜오산은 뭐 기술을 쓴 거가 아니고 그의 초비상적인 암기력과 그 상대방이 표정을 읽어서 해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 카드패도 자꾸자꾸 새 걸로 바꾸니 제일 중요하게는 이 확률을 본다고 하는데 짜오산은 또한 이 천생적인 수학천재잖아요. 이놈이 돼지고기 장사꾼 출신인데 만약 한 근에 2위에 10전이라고 하게 되면 10근 6량 반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이 금방금방 척척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짜오산이 뭐 타짜 기술 같은 거 쓴 게 없었고 순 거의 머리로 이 확률을 계산해내서 딴 거라고 합니다. 이 파는 말이다 대박이 날 것 같구나. 몇백만 위인씩 잃고도 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놈들 내도 오랜만에 봤다야. 내가 보기에 요번 거는 한 2천만 위인은 딸 것 같은데 너 천만 위인을 받으면 뭐 어떻게 쓸지나 함 생각해 둬라. 예, 정말요 하하하하. 그러자 이 중맹이는 좋아서 아주 팔짝팔짝 뛰는데 형님 오늘 벌써 400만 위인이나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일주일 정도만 더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짜오사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진도 나가게 되면 잡힌다. 그 파는 놈들이 다 바보가 아니니 말이다. 다음날에는 좀 때워주기도 하면서 의심도 풀어주다가 또 따고 또 때워주다가 그 다음에 한 방에 하는 거지. 네, 이렇듯 짜오사는 치밀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4일 동안은 헤시시 하며 다니자 이 도박판에 있는 놈들과도 다들 친해졌다고 하는데 특히 그 왕룡장은 처음 두 날은 뭐 아예 눈기도 안 주면서 개무시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얘기도 받아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어 다섯 번째 날 그날도 짜오사는 그의 커다랗고 야들야들한 두 손을 마사지하면서 이 도마판에 척 앉는데 그리고는 그 딜러의 표정과 눈치 하나하나를 꿰뚫어보고 이 나오는 패도 한장한장 빠짐없이 기억을 하는데 말입니다. 응? 요 예리한 짜오사는 무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짱다청이 오늘 게임은 안 하고 이 곁에 처음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라? 이 짱다청이 곁에 서 있는 한 나그네가 워낙에 심상치 않은 눈길로 그 자신을 힐끔힐끔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 갸느라한 눈길로 짜오산을 째려보다가 짜오산이 그놈을 보게 되면 시선을 대뜸 피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저 타짜놈은 저거 뭐지? 짱다정이 왜서 이 타짜놈과 함께 구경을 하지? 여러분, 경찰은 한눈에 경찰을 알아보고 깡패는 이 한눈에 다른 깡패를 알아본다고 하죠. 이러한 노련한 타짜놈도 한눈에 다른 타짜놈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는 진짜로 쪼우산이 생각대로 맞았을까요? 네, 100% 정확했었다고 합니다. 짱다정은 비록 타짜는 아니었지만 이놈은 도박에 환장을 하는 놈이라고 하는데, 하여 할빈에서 이 매우 유명한 타짜 원선생을 매우 숭배하였고 모셨다고 합니다. 이 원선생이란 놈은 할빈에서 유명한 타짜인데 오른손이 요 싹둑 잘려나간 놈이라고 합니다. 보나마나 또 어디서 기술을 부리다가 들켜서 잘라 먹은 거겠죠. 제일 소중한 오른손을 잃게 된 원선생은 이제 말 그대로 이 기술은 못 부리게 되었었는데, 하여 짱다정이 이 원선생을 스승으로 모셔다가 보살펴주면서 그한테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기술이 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기술은 없어도 대충 이 타짜놈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짜오산이 행동과 손놀림이 딱 그 원선생이 배워준 거랑 요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하여 원선생을 불러서 과연 이놈이 이 타짜인가 아닌가를 확인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선생은 알아챘을까요? 짱다정을 요 조용한 대로 불러온 원선생은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그러다 짱다정은 뭐가요 스승님, 저놈이 저거 타짜 맞습니까? 그러자 타짜가 맞고 말고 또한 그냥 타짜가 아니라 이 타짜들 중이 타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내 원선생보다 10배는 더 잘하는 타짜다 이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한참 동안 봐왔었지만 이 그분이 기술을 부리진 않았어. 너희들과 하면서 이 기술을 부릴 필요까지 없었던 거지. 하지만 짱다정은 펄쩍펄쩍 뛰는데, 기술을 부렸던지 안 부렸던지는 둘째치고 타짜놈이면 안 되죠. 왠지 냄새가 나더니만.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고 여섯 번째 날이었다고 합니다. 짜오사는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 헤시시 웃으면서 하우스에 나타나는데, 왕룽장 형님 어디 편히 쉬셨습니까? 그리고 짱다정 형님, 헤헤, 왜 시작을 안 하세요? 혹시 이거 저를 기다리셨나요? 나 짜오산에 이렇게도 멘트를 주다니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짜오산이 헤시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에? 이 분위기는 뭐죠? 짱다정과 왕룽짱은 물론이고 여러 도박꾼들이 다들 그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타짜 중이 타짜라, 하, 지랄하고 자빠졌네. 요 쥐 같은 놈이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에? 왕룽장이 척 일어서면서 이 시계를 벗어버리고 옷소매를 걷어올리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을? 타짜요? 그럴리가요? 증거 있나요? 하지만 짱! 아이쿠! 짜오산은 또 다짜고짜 귓바망이를 후려맞았다고 합니다. 증거 좋아하고 자빠졌네. 얘따 이놈아, 증거! 왕룽장은 비록 키가 150이나 될까 말까한 자그마한 키였었지만 이 주먹은 엄청나게 컸다는데, 하우스 칸 장수들이 이 짜오산이 두 팔을 꽉 제압하고 왕룽장이 퉁퉁퉁 하고 그냥 정통으로 먹여댔다고 합니다. 아이쿠! 왜들 이러십니까? 돈을 좀 잃었다고 증거도 없이 사람 이렇게 잡아패도 되냐고요? 저 그냥 딴 걸 다 뱉을게요. 에, 그만하세요. 짜오산은 이 피가 툭툭 터지게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돈? 하참, 몇백만 위엔도 돈이야? 니네 누긴지 모르니 이놈아? 내 하지대니 왕룽장이다 이놈아. 맨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1년에 몇십억 위에씩 들어오는 남자야. 내 앞에서 어디 돈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는 뻥이었을까요? 이건 진짜 사실이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보통 백성들은 자본가는 없지만 붉은색 자본가라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붉은색 자본가란 바로 공산당 자본가를 말하는데, 왕룽장이 하얼빈 기계공장은 전체 동북삼성이 기계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서 1년에 순수입만 해도 몇십억 위엔, 즉 하나로 몇천억씩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백성들한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냐고요. 왕룽장은 이토록 잘 나가는 대기업이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폭 조직은 아니고 순 슈퍼머니 삽가 말입니다. 그러한 놈한테 막 얻어터지던 쪼우사는 문득 뭐가 생각나던지 잠깐만요 하고 외쳐대는데, 뭐야
이놈이 어르신 내 이름을 하나 댈게. 잠깐만요. 짜오사는 계속하여 두 팔이 꽉 들리워서는 이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대? 내 하지대니 왕룡장 앞에서 감히 이름을 대? 그래 어디 한번 대봐라. 어떠한 놈이야? 그러자 저 난강의 쪼외난과 이 호형호제하는 사이입니다. 형님들 이 쪼외난이 맨즈를 한번 좀 주세요. 누구라고? 그러자 말입니다. 이 쪼우산을 꽉 잡고 있었던 두 보디가드도 이 다들 화들짝 놀라면서 팔을 느슨하게 놓는 거였다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짱다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러서 대뜸 그 왕룡장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삭소삭이었다는데 이 얘기를 쭉 다 듣던 왕룡장이 팔소매를 내리면서 그 쪼우산을 놔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두 보디가드한테서 풀려난 쪼우산은 하하하하 이것들이 쫄았네 쫄았어. 에? 야 내 이 맞은 건 어떡할 건데? 이 못생긴 배바지 아저씨야 어떡할 거냐고. 이젠 그 쪼우산이 큰 소리를 제치는 거였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러면 되니? 어? 이러면 되니 이놈아? 왕룡장이 그 쪼우산이 무릎을 콱 차서 엎어뜨리고는 급기야는 이 마구마구 밟아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뾰족한 구두발에 쿵쾅쿵쾅 밟히고자 쪼우산은 죽는다고 아주 소리를 제쳐대는데 쪼왜나? 그까지 놈들은 내 앞에 서게 되면 다들 애송이야 이놈아. 너 어디 그놈을 한번 오라고 해봐라. 어? 내 그놈을 어떻게 해놓나 보라고. 네, 왕룡장은 이거 미친 걸까요? 곁에서 짱다청이고 다른 부하 놈들이고 다들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 왕룡장은 조폭 건달도 아닌 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그렇게 쪼외나니 이름도 안 먹히자 이 쪼우산은 두 손을 샤샤샤샤 비비면서 빌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이 눈깔이 삐었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그러자 왕룡장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헥헥 거리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너 만약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어디 그 쪼외난인지 뭔지 하는 는 말을 들고 와봐라. 내 그놈을 어떻게 내 앞에다가 무릎을 꿇리냐 한번 보라고. 이 쪼우산이 또 무릎을 꿇고 요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어서야 겨우 풀려났다고 하는데 네 쪼외난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손이야 발이야 하고 샥샥 빌어대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쪼우산은 뭐 아주 밥을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불쌍한 쪼우산은 또 이렇게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이놈은 자신이 캐딜락 리무진에 앉아 또 큰 소리도 제쳐대기 시작하는데 이런 하루 강아지 같은 놈을 봤나? 감히 쪼외나는 무시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놈아. 이놈을 이 내 앞에 꼭 무릎을 꿇리고야 말겠다. 다짜고짜 전화기를 빼들어서 이 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왜 쪼외나니요? 네요 네 내 장촌의 쪼우산 형님이 네 쪼우산은 그 쪼외난과 류용보다 10살을 더 먹었으니 류용은 항상 쪼우산 그 즉 형님이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나는 누구라고? 쪼우산? 그 반칙쟁이 쪼우산이 뭐? 반칙쟁이? 왜 나는 지금 쪼우산이 이 도박판에서 기술을 쓰는 거를 반칙이라고 빗대고 있는데 하지만 저번에 짱허의 일에서도 봤다시피 필요하면 또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놈을 봤나 이거. 하지만 쪼우산은 또 우는 소리를 하는데 왜 나나 내 지금 할빈에 있거든? 내 여기서 일을 좀 보다가 이 크게 얻어맞았는데 뭐요? 그러다 왜 나니? 이 재상을 땅 하고 치면 발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쪼우산은 이놈이 이 내 맞았다니까 욱하는 건가? 하고 뭐 싱글벙글 해 하는데 뭐시라고? 할빈에 왔는데 내 쪼에 나한테 퍼뜩 와서 인사도 안 하니? 너 지금 내를 맨즈를 안 주겠다 이게야. 너 그러다가 내한테 맞는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쪼우산은 또 어기 막혀서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지금 당장 여기 하얼빈 기차역이 5층 찻집으로 오라. 와서 이 형아한테 정중히 인사를 한 올려봐라 이놈아. 뭐 내가 10살이나 많은데 너가 형이라고? 쪼우산은 찜찜해 놨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도움을 부탁할 사람이 참아야겠죠. 그렇게 난강 기차역이 5층 찻집에 도착을 하였는데 말입니다. 아이쿠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쓰레기장이야? 이거 뭐야 이게? 그 장허가 새로 번들번들하게 지어올린 5층짜리 건물을 줘서 뭐하냐고요? 이 안에서 사는 놈들이 관리를 안 하는데 말입니다. 안에서는 또 귀귀한 이 동네가 진동하였었고 거미줄에 뭐 먼지들로 한가득 쌓여있었다고 하는데 아바아바? 야바가 그 짜오산이 몰골을 보더니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짜오산이 얼굴이 워낙에 동글동글하고 크게 생겼는데 이 눈탱이가 밤탱이로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딱 그 동물원이 펜더곰처럼 되었다고 하는데 아이쿠야 너 그 꼬라지가 다 뭐다냐? 어이 짜오산아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왜 나니 묻자 짜오산은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뭐? 너가 반칙 짓을 안 했는데 그놈들이 너를 때렸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왜 나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믿지 않는 눈치였었는데 그래서 이 얻어 터지면서도 내 쪼에 나는 이러면 안 됐었니? 그러니 니놈은 이 얻어 터져도 싼 거다 이놈아. 그러자 이 쪼산이란 놈이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쪼에 나니 이러면 됐었지 내가 왜 안 됐겠니? 근데 이 차라리 안 됐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그전에는 그냥 귓바망이 질만 날려대던 게 그 쪼웬난이다 이름을 대니 아예 구두발로 밟아놓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이 꼴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다 웬나나. 뭐시라고? 진짜야? 너희놈 노름판에서 반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대놓고 구라까지 까? 웬나는 아예 이 쪼산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라니까? 웬나나? 그 왕룡짱이란 그놈이 너 쪼웬나는 자기한테 비하면 피렘이라고 이 언제든지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다. 그러다 웬나니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 됐고 내가 나서주길 바라면 그 신명의 류용을 보고 오라고 해라. 저번에 내 너한테 도움을 청할 때에도 류용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안 그래야 어? 그놈 혼자 놔두면 또 삐질까봐 그런다. 네, 쪼우산이 어떠한 놈이겠습니까? 대뜸 눈치챘겠죠. 이는 왜 난 이놈이 자기 핑계를 대서 그 류용을 불러들이려는 게 아니겠냐고요. 아 그렇네 맞다야 내 쪼우산이 생각이 짧았구나. 내 지금 당장 전화할게. 이 쪼우산이 류용한테 전화하여서 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자 말입니다. 그 류용은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다짜고짜 웬나는 바꾸라고 하는데 아니 웬나나 너가 그냥 그쪽에서 쪼우산 형님 일을 봐주면 되지 내는 왜 맨날 불러대는 건데 너희놈 내가 너처럼 백수건달인가 하니? 하지만 쪼우웬나는 계속하여 막무가내인데 됐고 너 올래 안 올래? 너가 만약 안 오게 되면은 나 안 도와줄 건데? 그러니 너가 야, 알아서 해라. 왜 나는 쾅 하고 또 전화기를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디 이러한 놈이 다 있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 쪼산이 맞았다는데 가는 봐야겠죠. 그렇게 류용도 이 만사를 다 지쳐놓고 툴툴대면서 할빈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나중에 전체 동북삼성을 주름잡게 될 이 금삼각 세 놈이 만나는데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지